하나, 둘, 셋. 연속콩입니다. 오늘은 개강무기랑 신학기 가방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짝사랑하는 질 스튜어트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가방 추천 영상에서 약간 실용적인 백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화해철 다 들어가고 미니백 추천을 해달라는 그런 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니까 너무 미니백보다는 조금 실용적이면서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들이랑 개강 룩들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졸업한 지 꽤 돼가지고 10학번에 살짝 올드한 개강 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 룩은요, 약간 돌려입기 좋은 스트라이프 셔츠랑 스키니입니다. 제가 지금 꼰대 셔츠를 입어서 꼰대 셔츠를 안 구입하시고 그냥 스트라이프 셔츠를 구입하셔도 여러모로 활용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베이직한 질 스튜어트의 가방을 매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생긴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딱 에코백 같죠? 이 재질이 화면상으로는 에코백 같은데 진짜 가까이서 보면 촘촘하고 에코백 재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부어도 방수가 됩니다.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 에코백 같은 것들은 힘이 없어서 되게 책 같은 거 들면은 각지지 않고 흐물흐물한데 이거는 딱 각을 잡아줘서 되게 편하고 무엇보다도 요 스트랩. 이 스트랩을 줄이면 이렇게 숄더로 멜 수도 있고요. 이거를 늘리면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수납도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안쪽도 자석이고. 저녁이나 아침이나 조금 추워질 수도 있잖아요, 날씨가. 그럴 때는 이 청자켓을 그냥 셔츠 위에 입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틀 돌려입기 완성입니다. 무인양품에서 구입한 청자켓인데요.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와서 M 사이즈를 구입했고 여기저기 입어도 무난한 청자켓이에요. 이 청자켓에도 이 질 스튜어트 백을 매줬는데 정말 정말 잘 어울렸어요. 제가 고른 가방 중에 이 가방이 어떤 옷이든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 셔츠에 스키니, 그 위에 조금 추워질 때 이런 맨투맨을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는 거예요. 목이 허전하고 그렇지 않고 포인트로 스트라이프 셔츠가 나와주고 이 맨투맨을 위에 입어줬기 때문에 똑같은 옷을 입은 것 같지가 않죠. 포인트로 비슷한 계열의 모자를 써줘도 좋고요. 맨투맨에는 이 검정 색깔 컬러를 크로스백으로 매봤는데요. 오히려 남색 컬러보다 맨투맨에는 검정색 컬러가 무난하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 셔츠랑 바지로 세 개로 옷을 돌려입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 빠진 롱치마 룩이에요. 앞에 소개해드린 긴팔 코디들은 사실 지금 조금 더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코디는 화이트 탑이랑 갈색 롱치마를 연출해서 가을 느낌 나긴 하는데 너무 덥지 않은 옷이에요. 이 상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특이하게 카라가 달려있어요. 블라우스 같이. 이렇게 입으면 블라우스랑 니트랑 같이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거기에 이 롱치마를 입어주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롱치마는 아이보리 남방이나 그냥 화이트 톱이나 뭐든 되게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을 느낌이 나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덥진 않아요. 거기에는 요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인스타에 올렸을 때 다들 이 가방 뭐냐고 이 하트 가방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실용적이고 큰 가방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작은 버전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안쪽으로 보시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수납력이 넉넉합니다. 아, 나는 항상 너무 큰 가방만 갖고 있어서 조금 적당한 크기의 가방 사고 싶은데 하신 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질 스튜어트 치고 저렴한 10만 원대거든요. 제가 미팅 때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 시즌으로 세일을 한번 해달라고. 그럼 우리 연두부님들이 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방 또한 이 하트 펜던트가 너무 예쁘고 심플하고 수납
보관력도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책은 당연히 저는 뭐 저기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뭐냐 서랍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 서랍장이 아니라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락커에 넣고 다녔습니다. 항상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항상 넣고 다녔고 이제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 저는 막 유기화학, 생화학 막 이런 거 이따만한 거 그런 거를 진짜 어깨에 진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제 건강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 자세히 보면 이 체크에 핑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핑크 가방이랑 연출을 해봤는데 정말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원피스 좋아하는 이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코디가 귀찮을 때는 원피스가 이제 하나로 입고 딱.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레이어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요거는 여기 셔츠랑 뭔가 레이어드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원피스라서 이 핑크 가방이랑 매치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무채색을 좋아했던 게 사실 좋아했다기보다 항상 뭘 묻히고 때타는 게 싫어서 무채색만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옷장이랑 가방 다 칙칙하더라고요. 나는 검정이랑 뭐 무채색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핑크나 하늘색을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오버롤이랑 티셔츠랑 이 블랙 컬러의 가방을 길게 해서 크로스백으로 맸거든요. 오버롤 같은 경우에도 좀 가을 컬러인 갈색으로 골라봤어요. 하얀색 티에 매치했을 때 정말 정말 잘 어울려 고요. 검정색이다 보니까 무난해서 캐주얼한 룩에 아무데나 걸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롤이랑 이제 검정색 모자랑 한번 매치를 해봤고요. 저는 사실 오버롤이 막 엄청 불편할 것이다, 점프수트 그 수준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화장실에서 여러분 쑥쑥 내리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가방은 잡지가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공서적 아니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내주셨는데 실용적인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디스터트의 이 가방 그때 소개해드린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안쪽이 핑크 안감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까지 같이 딸려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는 실용적인 큰 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가방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강룩과 신학기 가방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지난번은 너무 실용적인 거, 이번에는 살짝 덜 실용적이어도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가방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